상금 3천만 원과 우승 트로피가 수여됩니다. 우승 트로피와 함께 우승 자켓 그리고 상금 3천만 원이 수여가 되는데요. 더 파이널 미드 사이프러스 골프 리조트 챔피언은 최종 포인트 26점을 기록한 하나구는 그룹입니다. 하나구는 그룹 구단 선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으시는 바 그대로입니다. 그야말로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네. 우승을 차지합니다. 네, 먼저 우승보다는 그냥 우승 메달이 수여가 되겠습니다. 또 우승 메달도 전달이 되네요. 네. 또 MVP를 차지한 박은신, 상금 2위의 한승수, 제네시스 대상의 함정우 선수, 세 선수의 호흡이 참 빛났습니다. 맞습니다. 세 선수 뭐 올해 기량이 참 좋았었죠. 그렇죠. 박은신 선수 톱10 진입, 뭐 함정우 선수 대상 1승, 톱10 11번 진입, 한승수 선수 또 한국 오픈 우승, 아주 뭐 최고의 그 팀 전력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승 자켓은 한승수 선수가 대표로 전달받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상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. 우승 상금 3천만 원을 한국 프로그램 이어서 우승 상금 3천만 원이 또 전달이 되고요. 네, 우승 상금 3천만 원이 하나금융그룹에게 전달됩니다. 대외비 여러분께서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특히나 뭐 세 선수 모두 다 밝은 표정으로 경기 내내 임했는데요. 또 2점 차로 2위로 오늘 출발을 해서 대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우승 트로피까지 전달받는 함정우 선수. 꽃다발도 있네요. 꽃다발은 또 세 선수 모두에게 네, 전달이 되고. 네, 모든 네이밍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한승수, 박은신, 함정우 선수. 저희가 사실 이제 작년에 이어서 또 2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. 사실 작년에 저하고 박은신 프로는 이제 일정상 같이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랬으면 아쉬웠는데 오늘은 저희가 나와서 잘해서 좋은 것 같고요. 또 이 자리에 없는 박배종 프로하고 이승민 프로한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저희가 이제 초반부터 오늘 그 계획이 6홀씩 플레이를 하자, 그래서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것보다는 한 명이 시작을 했을 때 쭉 치는 게 좋겠다 싶었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첫 6홀을 치고 박은신 프로가 중간 6홀을 치고 마지막에 이제 정우가 쳤는데 뭐 계속 이제 아무래도 뭐 흐름이 있었던 상황이니까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또 뭐 저희 또 에이스인데 네, 마무리를 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제가 오늘 캐디를 열심히 좀 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하시면서 좀 캐디가 적성에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? 일단 박은신 프로. 캐디 전 좀 어려웠어요. 네, 전 좀 어려워가지고 뭐 마지막에 정우가 끝낼 수 있었는데 제가 라이를 좀 잘못 봐가지고 연장을 가는 바람에 좀 저는 캐디 말고 선수를 계속 쭉 하기로. 네. 저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캐디가 좀 천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면은 선수를 되게 선수들이 편한가 봐요.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제가 공교롭게도 캐디를 해서 또 워낙 잘 치는 선수지만 또 더 잘해주니까 저는 캐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. 이미 이재경 프로가 실패한 상황이었고 저는 많이 가깝긴 했는데 또 정규 마지막 홀에서 너무 세게 쳐서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연장에서는 딱 거리를 맞게 치자. 그래서 뭐 안 들어가면 어차피 또 가면 되니까 제가 시작했으니까 형들이 잘한 걸 제가 좀 마무리를 못했지만 또 연장을 가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거리만 맞추자 했는데 딱 그게 맞아 떨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. 앞으로 이제 뭐 DP투어라던가 뭐 PGA투어 Q스쿨 이런 게 앞두고 있는데 잘 몸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거기서 또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고요. 또 이렇게 우리 구단 대항전 하나금융그룹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. 많은 팬분들께서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 올 시즌 너무 행복했고요. 또 우리 항상 노력하는 선수들 그리고 KPJ 다 많이 2024년에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저도 이제 연말에 또 중동 쪽에서 시합이 있어서 그런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고요. 뭐 올해 진짜 너무 선수들이 뭐 여기 있는 함정호 프로가 대상도 탔지만 좋은 플레이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정말 KPGA가 풍성하게 열릴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. 뭐, 올 시즌 부족했던 거 잘 보완해서 또 내년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또 준비할 거고요. 내년에 또 KPJ 지금처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은신, 한승수, 함정우 선수가 바로 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처럼 이번 대회 우승이고 지난해에 이어서 대회 2연패 달성에 성공했습니다. 네.